back, everyone. I'm your GC host, Jun.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우후! 진짜 엄청 신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할 주제가 와우예요. 와우, 무슨 의미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우리 팔품사의 한 중에 하나였던 걸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와우 시작해 볼까요? 저기, 와, 여기 보세요. 이 그림에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a beautiful woman, 여기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여기 지나가다가 오, 남자가 그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예쁜 여자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래고 있죠. 오,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셰프가 이렇게 와인을 나르다가 쏟을 뻔했어요. 그래서 옵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지 짐작이 가죠?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요. 따라! 감탄이나 놀람, 그러니까 즉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 본 그림처럼 와우, 감탄이나 옵스, 놀란 거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감탄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좋은 일도 감탄이지만 놀라는 것도 모두 다 감탄사에 속해요. 그래서 영어에는 어떤 감탄사들이 있는지 오늘 선생님이랑 살펴볼 건데, 감탄사 보면 여기 뭐 아니면 오 마이 갓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앗, 어머나, 헉, 아이고 이런 등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감탄사라고 하는데, 문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쓰여요. 명사는 형용사랑도 쓰고 뭐 동사는 부사랑도 쓰고 하지만 감탄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그 감정 순간의 감정만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이고 팔품사 중에 그래서 하나로 분류가 돼요. 종류는 많지 않고 양도 많지 않지만 감탄사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잘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종종 exclamation mark, 허, 느낌표와 함께 쓰이죠. 왜?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감탄사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고 팔품사의 한 종류이며 가끔 exclamation mark, 느낌표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감탄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어의 감탄사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아하! 영어에서도 아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I get it! 아, 나 알았어! 아하! 나 알았어! 이런 얘기예요. Ouch!는 that hurts! Ouch! 어디 가다 우리 친구들이 부딪혔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어가다 발 이렇게 발톱 이렇게 툭 쳐서 이렇게 찔 때 있잖아요. 그때 아우치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우리는 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에서는 아우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웁스라는 거는 무언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웁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귀엽게 웁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웁스 진짜 놀래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I didn't know you were there 이렇게 있다가 딱 돌아봤는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옵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생활에서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유, 이유 이런 얘기죠. 유후 이거 아니고 이유 이 얘기는 It's finally over 이럴 때도 쓰고요. 예이! 이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어떤 지루한 일을 내가 끝냈을 때 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이는 I finally made it 이런 얘기예요. 예이는 쉬운 감탄사 중에 하나죠. 예이! 이런 거니까. 예이! Finally did it! 이런 거. 나 finally made it! 거기 했어! 끝냈어! 도착했어! 막 이런 얘기 할 때 예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Hooray!는 We did it! 우리가 무언가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때 야호! 뭐 이런 기분? Hooray! 우후후! 막 뭔가 축하하고 싶은 그런 기분을 할 때 Hooray!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유 이거는 여기 두 가지는 약간 부정적인 감탄사예요. 이유는 That's disgusting. 이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더 아주 더운 한여름에 지나가는데, 오, 쓰레기 더미를 봤어요. 아, that's disgusting. 같은 의미로 icks 이런 것도 있어요. 무언가 지저분하거나, 이렇게 약간 비위가 상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icks 혹은 eww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종류의 감탄사는 어떤 게 있냐면, 따라 이거는 it's a surprise for you 라고 해서, 아, 친구들 무언가 이렇게 손에 뒤에 감추고 있다가 따라 선물 이런 거할때 사용하는 감탄사예요. 그리고 oh my 혹은 oh dear 뭐 oh my god 우리 채팅 용어를 줄여서 OMG라고 하죠. 그다음에 oh my gosh 혹은 Jesus 이런 거는 다 놀랬을 때 주로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영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 무비를 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일 거예요. 막 Oh my gosh 이런 거 아니면 Oh dear, 이런 거 아니면 Oh my, Oh 뭐 어어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감탄사의 표현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쓸수 있을 거예요. 사용해 보세요. 자, 다음 감탄사는요. 칭찬을 할때 우리가 아, 잘했어. 아이, 수고했어. 막 이런 얘기 어른들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숙제를 열심히 했어. 선생님이 누구누구 잘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할 때. 그럴 때 good job.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 선생님들한테. well done. good job. well done. 잘했어. 이런 얘기예요. 멋있어. 너 잘했어. 이런 얘기죠. Bravo 하면은 와, 뭐 잘했어 이런 얘기고요. Good boy, good girl 이런 거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칭찬이죠. 이게 보통은 우리 애완동물한테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친구들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한테 뭐 good job, good girl 이런 식으로 칭찬해 줄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은 감탄사 하나로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이 놀라고 이 감탄스럽고 이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감탄사 어떻게 두개 써요? 세개 쓸까? 아니에요. 어떻게 써요? 감탄문을 사용해야죠. 와우, 마이 갓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고 완전 멋있어 혹은 엄청 잘했어 네가 최고야 막 이런 얘기 해야 하잖아요. 진짜 예쁘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감탄사로 안 되기 때문에 감탄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탄문의 사용에는 또 뭐가 있다?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일단 감탄문이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감탄문이라고 했으니까 문장이겠죠. 문장 끝에 반드시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면 How wonderful you are. 보통은 you are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 붙여 쓰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문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읽어볼게요. How beautiful you are.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다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죠. How beautiful you are. 와, 너 진짜 예쁘구나. 혹은 How wonderful you are. 우리 친구들 진짜 멋있어. 이렇게 문장으로 감탄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What a wonderful world. 아,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인데, 이게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view. What a spectacular view that is. 이런 식으로 어떤 풍경이나 무언가를 보고 감탄할 때 이렇게 문장으로 감탄할 수 있어요. 차이점 알겠어요? 첫 번째는 how로 시작했고, 두 번째는 w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허, 이두 개가 만드는 법칙이 다른 것 같죠? 살펴볼게요. 감탄문을 만들어 보아요. 싫어요. 하고 입 내밀고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서로 감탄도 많이 해주고 놀라고 감정 표현을 잘 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른 친구들이 많이 알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how로 시작할 때는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해요.
how 뒤에는 명사가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가 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와요. 왜? 이거는 감탄문이니까요. 감탄사가 아니라, 감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는 대부분 잘 생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 How cute the baby is. 저 애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얘기할 때, How cute.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How cute the baby is. 이렇게 다 문장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해요. How wonderful that is. 저거 진짜 멋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때, How wonderful that is. That is는 생략을 해도 돼요. 대부분 생략을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how cute, how wonderful 이런 식으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감탄문을 만들고요. What은요, what 뒤에 명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와야 되는데 명사 앞에 형용사 올수 있죠. 그런데 명사 앞에 우리 뭐부터요? 어나 언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울 때 what a 형명 이렇게 외워요. what a 형명 이렇게 감탄문 만드는 순서가 what으로 시작할 때는 what a 형명 그리고 주어 동사가 뒤에 오는데 많이 생략돼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what an ugly cup it is 이런 식으로 저컵 진짜 별론데? 이거잖아요. ugly는 못생긴 뭐 예쁘지 않은 이런 뜻인데 what an ugly cup that is it is 이런 식으로 what 어나 언 형용사 명사 이 순서로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it is는 종종 혹은 대부분 생략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what a 형용사 sad ending 명사 what a sad ending this was 이것은 왜 이렇게 얼마나 슬픈 끝인가? 뭐 이런 얘기죠. 영화를 봤는데 그 끝이 너무 슬펐다고 생각을 해보면, What a sad ending this wa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는 주로 생략된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감탄문을 봤는데 주어 동사가 없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장이 구조가 되어 있고 끝에 느낌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다라고 하면 아 저건 감탄문이구나라고 형태를 봤을 때도 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탄문 만드는 방법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 how 형용사 what a 형명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외우면 되겠어요. 감탄을 많이 하고 뭐 부정적인 감탄보다는 긍정적으로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와너 오늘 멋지다.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감탄해주는 우리 예쁜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케이?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Goodby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